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 유초하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초하 선생님은 민교협 의장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다리가 약간 불편해서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방금 이야기 되었다시피 공식적으로 기록된 걸로 보면 1987년에 민교협을 만들어가지고 21세기 오기 직전까지 뭐 의장 노릇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사회가 살아간 자국, 그걸 우리 보통 역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역사의 주체, 주인공은 대체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민족, 한국민족 내지 조선족, 조선민족은 사실 인류사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빼어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족속,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 주체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손상시키어 온, 그리고 손상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악덕 그 주체들이 하여튼 몇 군데가 있죠. 지금 이 시대로 보면 법인 단위로 볼 때 가장 악덕 주체가 삼성일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두 번째 정도라면 이제 조선일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재벌 언론인 중앙일보는 언론으로서는 약간 그 산박한 산뜻한 색깔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재벌 조선일보는 거의 예외적으로 기사 몇 개 빼고는 아주 반민족적인 행실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가장 악랄한 정권보다가 사실은 더 악랄한 행태를 보여온 것이 조선일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려면, 그러니까 재벌, 언론, 검찰, 뭐 법원, 정당, 뭐 이런 정도까지 있겠죠. 그 중에 숨기를 훨씬 잘하는 재벌을 빼면 사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그리고 조선인민민주공화국 이 병행되어 온 이 최근 몇십 년의 역사에서 가장 악랄한 반민족 분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악행을 혁파, 청산하고자 하는 많은 운동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작지만 빛나게 끈질기게 해서 지금까지 성과를 쌓아온 여러 일꾼들이 있었죠. 거기서 오늘 가령 나 같은 사람이 알기에는 뭐 이 일을 주관해오고 있는 것이 이원흥 선생입니다만 사실 이 옥천 지역에서는 그 갑자기 오 선생, 오한흥 선생 같은 분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한 서너 명, 너댓 명이 한 20년 조금 넘죠. 20년 동안 조선일보 없는 그 아름다운 새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해온 족적이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인류사에 뚜렷하게 그 획을 그을 한국민족의 발길이 이어질 텐데요. 거기서 이 옥천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동네에서 이룩해온 그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가 큰, 앞으로 큰 발자국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옥천의 조화세와 함께 해온 그 생명평화운동의 기수 이원영 선생, 그리고 이 모든 생명평화운동을 항상 이 시대 민중과 함께 그 큰 족적을 계속 남기고 계신 임혜봉 선생,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이 조력을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리고 북녘의 DPRK
조선공화국이 앞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되살려내는 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데에 중요한 그 선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작지만 앞으로의 우리 행보에 큰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 함께 갑시다. 예, 예, 그냥 앉아서 할까요? 예, 네, 유초하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초하 교수님은 충북대 철학과 교수로 지내시다가 지금은 명예교수신데 우리 한국 사회에 민주화를 이루는데 각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고 노력하셨지만은 특히 이제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줄여서 이제 민교협이라고 부르죠. 그 민교협 의장을 이제 초창기 때부터 만들고 또 의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 대담은 역사적인 좌담회가 될 거라고 미리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사실상 발제나 다름없는 발제 이상의 대담을 해주실 두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소개 올리기 전에 저부터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2003년 1월부터 2007년 2월 말까지 전국 언론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냈으니까 사실상 지금은 유통기한은 다 된 사람입니다. 미디어 오늘 대표를 3년 9개월 하고요. 지금은 한국의 지배 세력의 혼맥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 제 바로 옆에 왼쪽 편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볼 때 바로 오른쪽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임해봉 스님은 스님이면서 역사 연구자시고요. 지금 우리가 대담하는 과정에 바로 처음부터 등장하게 될 송병준이라고 하는 일제 때 요새 같으면은 정경련 비슷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대정실업친목회라고 하는 일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대정실업친목회입니다. 그 대정실업친목회가 조선일보를 1920년 3월 5일 날 창간을 할 때 부터 시작해서 1924년 9월까지 이 송병준 씨가 이 조선일보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일파 송병준 씨의 평전을 쓰신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 중에서 이렇게 과거 우리 현대사와 근현대사와 친일 세력을 연구하는 스님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임해봉 스님 말고는 거의 없는데 이런 귀한 스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셔서 우리가 대담을 듣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기도 합니다. 스님을 큰 손뼉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스님 왼쪽 편에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 편에 계신 우리 박인식 박사님은 현재는 이제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역시 역사 연구가고 하면서 인문학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 동경 학예대학이라는 데서 가르치시고 공부도 하시고 중국 동북사범대학에서 또 교수를 하시고 또 장춘 이공대학 이과대학 이공대학에서도 교수를 하셨습니다. 역시 저는 우리 박인식 소장님이나 임해봉 스님이나 또 이 좌담회를 기획한 여기 지금 화면에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지금 방청석에 앉아 계신 수원대학교의 이원영 교수 4대강 반대 운동을 맨 앞에서 열심히 투쟁하셨고 지금은 탈핵 도보 순례를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해서 작년에 시작을 해서 바티칸까지 가려다가 갑자기
복직이 되는 바람에 잠시 귀환을 귀국하셨습니다. 다시 안식년을 얻어서 다시 탈핵 순례 도보 순례를 내년에 다시 시작하겠다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가 옥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조선일보의 이 말하자면 구인곳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좌담회를 갖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옥천이야말로 안티조선운동의 최초의 시작점이고 총본산이고 바로 신문에 약한 신문지가 문에 제일 약하기 때문에 옥천물총이라고 하는 신문을 물총을 쏴가지고 없애버리자 해서 옥천물총을 만든 곳이 이곳이고 그래서 이 옥천물총의 여러 투쟁가들과 함께 중심에 서서 활동했던 우리 오한흥 현재는 옥천신문의 대표이사 이런 분들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 이는 국보들이다. 대한민국에 오늘 국보 다 모였습니다. 조선일보와 관련된 우리 현대사회에 관해서 그 다음에 안티조선운동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국본을 다 모였습니다. 감히 외람되게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신 많은 분들 다 합쳐도 안티조선운동 그 현대사 바로잡기에 이분들만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없다는 점을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좌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1920년 3월 5일 조선일보가 창간될 때는 그 당시에 총독부 허가를 맡아 총독부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했던 대정실업친목회에서 창간을 해서 송병준 씨가 운영하는 그 시기 1924년 9월까지를 하나의 일기라고 편의상 구분한다면 제2기는 신서구 씨가 이제 이 승각자들입니다. 송병준 씨로부터 조선일보의 판권을 넘겨받아가지고 양도를 받아가지고 월남 이상재 선생, 안재홍 선생님 이런 독립운동가와 승각자들이 조선일보의 구태를 탈피하고 우리가 독립정신을 우리 국민들한테 언론을 통해서 고취하는 그런 활동을 하자. 그래서 신관회의 기간지로까지 발전하는 그 시기를 제2기라고 부른다면 금광을 개발해서 평안북도 삭주 다리골에서 금광을 캐가지고 부자가 된 방흥모 씨가 개초 방흥모 씨가 총독부의 관리들을 직접 찾아가서 거액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조선일보를 제한테 넘기면 일본 천황과 일본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말하자면은 친일 행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 폐간이 되고 정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 방흥모 씨가 조선일보를 사실상 새로 이제 운영하게 되는 이 기간을 3기라고 편의상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1기 초창기에 조선일보는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 분 전문가한테 들어보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식 선생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 조선말, 우리말 신문이 시사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 세 개의 신문을 총독부가 허가한 이유가 바로 3.1 독립운동이 중요한 하나의 계기를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박인식 소장님께서 많은 논문과 저서를 쓰신 바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핵심은 되는 내용을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 박인식입니다. 이 민간 산지가 그 발행이 된 동기가 이제 3.1 운동의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1918년에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윌슨의 그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3.1 독립운동 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 중앙정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식민지 통치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알린 것이 역시 일본 국내의 그 언론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정치가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한일 그 병합이 되고 나서 제1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 하고 제2대 그 총독 하세가 요시미치가 바로 무단 통치를 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전부 육군 그 군인 출신으로서 대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그 헌병을 통해서 아니면 군인을 통해서 식민지 통치를 한 장본인이기도 하죠. 여기에 그 10년 동안 그 1910년서부터 1919년, 20년 그 사이에 그 무단 통치 기간 동안 조선 민중한테 신문이나 그 밖에 집회, 결사 같은 자유를 하나도 허용한 적이 없어요. 뭐 일부 그 문예지 같은 거, 종교지 같은 것은 허가를 한 적은 있지만은 일반 시사 내용을 담은 그런 신문이나 어떤 잡지를 허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너무나 이 무단 통치의 그 저기 조선 민중을 언론으로다가 저 언론을 막아버리고 하니까 이 일본 중앙 정부에서 안 되겠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무단 통치니까 이 무단 통치 부분을 어떻게든지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조선 총독부 총독 간제를 그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총독 개혁을 처음에 그때 당시 일본의 총리가 하라 다카시라는 사람이었었는데 하라 다카시는 평민 재상으로서 일본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군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자 출신이에요 또.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 그 관제 개혁을 통해서 우선 무관을 문관으로다가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군부의 최고 일본의 군부 최고 책임자가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군부 측에서 이 문관으로다가 바꾸는 것을 아주 절대 반대를 해서 거기에서 타협안으로다가 문무관 안 그 총독으로다가 간제 개혁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묘한 이 저거 수법을 씁니다. 여기서 그 하라 다카시가 이 군인 쪽에서 군대 저 군부 쪽에서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도대체 총독을 누굴 임명을 할까? 제3대 총독을 누가 임명을 할까? 3.1 운동이 이제 일어났고 3.1 운동 일어나는 날 하세가 요시미치는 총독부 간저에서 조선 그 기생들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본국의 그 중앙정치 그 내각에서 알게 돼가지고 바로 파면이 되고 이제 파면이 됐으니까 제3대 총독을 저기 임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1910년 그 초기에 그 일본의 시멘스 사건 지멘스라는 말도 써요. 독일의 그 회사 이름인데 지멘스라는 말도 쓰고 시멘스라는 말도 쓰는데 그 시멘스 회사가 일본 해군한테 뇌물을 줍니다. 그때 해군 대장이 지금의 그 총독 제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입니다. 그 사람이 그 뇌물 때문에 해군 대장에서 옷을 벗게 됩니다. 옷을 벗고 나서 이 사람이 홋카이도 지금의 북해도에 가고 독가치라는 곳에서 10만 평의 그 농장을 경영하려고 했었는데 그 하라 다카시 수상이 찾아와서 당신이 조선 총독으로 좀 가달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이토 마코토는 처음에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이토 마코토 아들하고 10만 평이나 되는 그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막 개간을 하던 중이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절을 하니까 하라 다카시가 다시 또 그 홋카이도 방문해가지고 총독으로 다 좀 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총독으로 가게 되니까 저 이 수상이 자꾸만 부탁을 하니까 사 또 저 마코토가 조건을 붙였어요. 해군 대장에서 이 사람이 예편을 한 게 아니라 해군 대장 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평민이로 돼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를 다시 해군 대장으로다가 다시 복귀시켜 달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라다카시가 좋다. 그러면 해군 대장으로 다시 복귀시켜 주고 조선 총독부로 가라. 총독으로 총독부에 가서 총독을 하라. 해 가지고 임명이 됐죠. 바로 이렇게 돼서 이제 조선 그 민간 3지가 이제 발행이 되는 동기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 하라다카시라는 사람이 바로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조선 민중을 억압해 가지고 식민지 통치는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역사 그 학자들은 아주 기만적인 전술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라다카시가 그 조선 아무리 식민지에 있는 그 민중이지만은 언론의 자유는 좀 줘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그 사이토 마코토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저 하라다카시가 직접 쓴 조선 통치 사견이라는 것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선 식민지 통치를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신문도 바로 그 명령에 따라서 발간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일종의 그 무단 통치에 일본 국내에서도 반발이나 반성이 일부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그때 그 일본 의회 중요했던 가와사키 가츠라는 사람이 하라 수상한테 도대체 그 3.1운동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민족,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다. 이것 때문에 원인이 됐다. 자기네들이 무단 통치를 했다는 것이 그 원인을 빼고 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났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기조건이 또 역시 물어봤어요. 도대체 3.1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역시 하라 수상은 역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저기 조선 민중이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선 총독의 그 무단 통치 아주 가혹한 무단 통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은폐를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저 일본 국내에 대해서는 자기는 무단 통치를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또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네, 아주 자세한 이 배경 설명이 아주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 귀족은 얘기가 나오는데 예.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일제 때 귀족은 의원이 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치호 씨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때 조선 총독부 참의를 해서 일제 식민 통치에 부역을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도 되기 어려운 귀족은의 한국인 유일한 의원이 바로 이제 윤치호 씨인데 조선일보의 그 방상훈 사장의 처가 쪽에 이제 건물이 말하자면 윤보선 가문의 그 친일파 중에 거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짧게 아는 상식으로는 전 세계 선진국의 언론들 중에서 특히 일본 언론은 일본의 국익에 관한 한 철저하게 봉사하는 언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일본 언론계에서는 이 당시에 이 3.1 기미 독립운동이라든가 한국 민중들의 조선 민중의 이 독립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했는지 이 대목은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그 당시에 일본 국내 신문들을 제가 한번 쭉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십몇 년 전에 그걸 전부 그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호치 신문이라고. 그 호치 신문에서는 뭐라고
당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조선 민족의 재앙을 초래하고 소요 사건을 야기시킨 것은 무단 정치 때문이다 라고 그 호치신문에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쿄 그 아사히신문에서도 역시 이 조선 민중들한테 집회, 연설, 그 다음에 모든 그 간행물들을 억압을 해가지고 3.1 독립운동으로 표출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시에 그 하라 다카시 그 수상은 도저히 안 되겠다. 국내 언론조차도 일본 그 당시의 언론들은 거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그때 당시였었기 때문에 전부 저기 국수주의적 보수주의적 그 언론 그 기사들만 내보냈었는데 이 3.1 운동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서 얘네들이 논조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전부 무단 통치에 대한 비판 기사로 전부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라 다카시도 수상도 이제 그 통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문화 정치를 하기 시작한 그 계기가 됐던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람들하고 일본의 식민 통치를 자행했던 그런 수뇌부가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언론들에서 봤을 때 이 3.1 기미 독립운동에 대해서 엄청난 그 규모와 열기와 이런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건 제가 그 여담이지만은 초대 그 조선 총독이 데라우치 마사다케입니다. 바로 저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3.1 운동이 일어난 것을 저거 소식을 듣고서 그때 당시 지병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저기 화를 내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식민지 통치를 이렇게 했길래 3.1 거대한 그 3.1 그 독립운동이 일어나느냐 라고 해서 화를 내면서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물론 지병은 있었지만 네. 아무튼 그 소식 때문에 결국 화를 내다가 죽었습니다.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마이크를 질문을 또 우리 해봉 스님한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봉 스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완용과 쌍벽을 이룬 친일 매국노 제1호라고 그런 데는 송병준도 조선의 신문 발행을 하라 다카시 수상에게 건의를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책에도 담으셨죠. 그래서 송병준 평전을 쓰신 우리 해봉 스님은 이 당시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좀 또 말씀해 주시죠. 1919년에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민중들의 거대한 저항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데 친일파 거두였던 송병준을 죽이라는 의열단체라든가 민중들의 거센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가 살례 위협을 받게 되자 이제 일본으로 피신을 가죠. 일본에 도망을 가가지고는 도쿄역 호텔에 머물면서 이제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라도 만나고 일본 강요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일본 조야의 여러 명사들하고 이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1 운동이 일어난 그해 10월 2일에 하라 다카시 수상을 만나가지고 조선어 민간신문을 발행을 허가해달라고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은 하라 다카시가 쓰는 일기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919년 10월 2일자 일기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송병준이 조선의 신문을 발행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계획안도 제출하였으며 나는 그 일을 지난번에 듣고 동감을 표시하였기에 각별히 고려하건대 근일 조선총독부
미진호 정무총감이 도쿄에 올 테니 그때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자 송명준이 K 승낙하였다라고 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라 다카시 수상이 송병준의 제안을 이제 긍정적으로 수용을 했고 일본 내각에서도 조선의 신문 발행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를 해가지고는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조선의 신문 발행을 허가하는 쪽으로 내각에서 이제 논의를 모아가죠. 이것을 보면은 친일파 거두 송병준이 3.1 운동 후 일본으로 피신 가서 그 수상에게 조선어 민간신문 발행을 허가해달라고 제안해서 조선어 신문들이 발행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제가 그러면 박인식 소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라 다카시 수상이 이 조선어 신문을 발행하도록 건의를 한 그 내용이 조선 통치 사견이라는 데 나와 있다는 거죠. 그걸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이 하라 다카시 수상에 대해서 조금 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의 그 수상 중에 그 최초의 그 평민 재상으로서 그 된 사람이고 1921년에 도쿄역에 그 우익 청년한테 칼 맞아서 숨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다가 그 일본의 우익한테 상당히 저항감이 많았던 수상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평민이기도 하고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외교관이었었습니다. 1897년에 조선공사도 1년 동안 했습니다. 명성황후 죽은 암살당하고 2년 후인 1897년에 그 조선공사까지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는 뭐 외교부 그 부대신까지도 이렇게 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 뭐 기자에서 자기가 수상까지 올라간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기본적으로 그 언론관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그 저거 기자 생활을 한 것이 유빈 호치 신문이라고 유빈 그러니까 우편 호치 신문이에요. 거기서 기자 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바로 저 외교부에 들어가서 외교관이 되고 근데 외교부에서 그만두고 나서 뭐를 했냐면 오사카 저거 마인치 신문의 사장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정우회를 그 만들어가지고 정당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식민지 정책, 조선 식민지 정책에 그 언론을 좀 이제 좀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그 조선 통치 사견이라는 것을 직접 붓글씨로 썼어요. 그 제가 복사를 지금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일본의 그 국회 도서관의 헌정 자료실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게 참 일반인들 보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지금 보관이 돼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걸 한 10여 년 전에 복사를 해온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은 그 상하로 돼 있어요. 상하. 두 개 그 뭐 저 수기로 쓴 거라 뭐 몇 페이지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이 상하편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상편은 주로 이제 그 병합 이래에 그 조선 통치 그 총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돼 있고 하편은 이제 한 25페이지 분량으로 돼 가지고 15개 항목으로다가 전부 나눠 가지고 그 곧 15개 항목에 그 통치 방침을 전부 지시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조선 통치 사견인데 바로 그 하라 다카시가 사이토 마코토를 저거 총독으로 다 임명하고 그다음에 미즈노 넨타로가 정무총감으로다가 임명을 하고 나서 바로
두 사람한테 한 권씩 이걸 나눠줍니다. 이대로 저 식민지 통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토 마코토가 이제 부임해가지고 1920년 9월 2일 날 조선 총독부 직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총독부 및 소속 관서에 대한 시정 방침 훈시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부임해가지고 첫 번째 연설을 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언론 집회 등에 대해서 질서 및 공안의 유지에 방해되지 되지 않는 한 상당한 고려하여 민의 창달을 헤아릴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의 창달이라는 말을 쓴 것은 바로 언론을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그 미즈로 넨타로도 역시 이 비슷한 얘기를 그때 당시 합니다. 이제 정무총감인 미즈노 넨타로가 그 조선 총독부의 그 정무총감으로 부임되고서 3개월 후에 조선의 명사들을 전부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 호텔로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저녁 때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연설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조선 민중에게 언론의 자유를 주고 신문 출원의 조건을 심리해서 적절히 허가할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모여있던 조선 민중들이 그 명사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던 그런 신문 기사가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아, 이 사람들이 그 조선 총독으로 그다음에 정무총감으로 오자마자 바로 아 하라 다카시 수상의 그 통치 방침에 따라서 아 그 조선 민중한테 그 조선어 신문을 발행 허가를 해줄 것이다라는 것을 저기 사전에 알려주죠. 바로 이렇게 돼서 이제 신문 저기 발행 허가가 시작이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이 하라 다카시 수상이 이 조선 통치 사견이라고는 정말 그 자기 사적인 의견이라고 해서 사견이라고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어쨌든 이제 이분은 약간 좀 겸손한 구석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네요. 예예. 예. 예, 수상인데 사견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예, 했으니까. 예 지금까지 일본의 그 하라 다카시 수상 이전에는 전부 군부가 장악을 했습니다. 아, 그 수상. 근데 네. 이 사람만 평민 재상이었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부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일본의 우익들이 이 하라 다카시 수상을 아주 못마땅해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죠. 그렇죠. 네. 바로 식민지 통치를 왜 자꾸만 풀어주느냐 이것을 계속 저기 항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견이라는 표현을 썼을 예.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것을 저기 어떤 일본 국내 정책 공개적으로도 알리질 않았습니다. 아. 딱 두 사람한테 딱 건네주고서 아. 이대로 좀 하라라고 아. 했던 그 기록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이 질문 나중에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그건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그건 뭐냐면 그러면 일본의 정무총감이나 이 총독들이 하라 다카시 수상의 이런 사견이라고 했지만은 수상의 지시니까. 네. 이걸 이렇게 조선의 신문을 허가를 내주긴 했는데 나름대로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그죠? 그렇죠. 예, 예. 그거는 후반부에 가서 시간이 되면 여쭤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임혜봉 스님한테 다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의 민간 신문을 이게 조선일보만 허가한 건 아니고. 또 다른 신문도 허가를 해준 내용하고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당시에 조선 총독부 기간지로 매일 신보가 있었는데 그 보도에 의하면은 이동우 씨 명의로 출연한 친일단체 협성구락부파에서 신청했는 시사신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종석 명의로 출연한 친일단체 대정침묵회파의 조선일보, 그 다음에 이상엽 씨 명의로 출연한 민족주의 대변지임을 포방한 동아일보 이렇게 세 가지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제일 먼저 허가한 신문이 친일
활동가인 그렇게 골수 친일파인 협성구락구 민원식에게 1919년 12월 4일 날 지령 제1로로 시사신문을 내부적으로 먼저 인가합니다. 그 다음에 친일계 실업신문인 조선일보 또 민족지를 포방한 동아일보를 1920년 1월 6일 허가한 후에 같은 날 이 세 개 신문의 허가증을 동시에 교부해서 세 개가 허가가 된 셈이죠. 혹시 여기 이제 협성구락부의 민원식 씨는 그 친일파 민영희의 아들입니까? 그 부분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이른바 조선 총독부 일제 총독부에서 세 개의 민간인 신문을 허용을 이제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선일보 창간 배경에 관한 논문을 박인식 선생님이 쓰신 적이 있죠? 네, 그러면은 그 내용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간 저기 조선어 그 신문 그 민간 산지를 그 허가를 할 때 이 총독부에서 무척이나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그 협성극락부의 그 민원식한테 신문을 허가를 해줄 것이다라고 사전에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경성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의 그 어떤 여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를 김성수한테 이걸 해주겠다 저 민족주의를 표방한 동아일보를 저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것을 총독부가 자꾸 흘려보냅니다. 저 그 조선총독부 기간지가 있었는데요. 조선총독부 기간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 일본어로 다 발행한 그 경성일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어로 다가 만든 매일신보 매일신보라는 신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어로 된 서울프레스라는 그 기간지가 이렇게 세 종류가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세 개 신문 이외에는 그 허가를 안 해줬다가 이제 허가를 이제 그 일본 그 수상 그 하라다카 씨가 이걸 내주라 하니까 그냥 내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 신문을 주로 내줘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친일파 신문을 내주려고 하니까 조선 민중들이 반발이 자꾸만 심해지니까 계속 여론을 살펴요. 저 민원식한테 내주겠다 아니면 김성수한테 내주겠다 그 다음에 무슨 조선일보는 예종석 그 대정신문회 그 간사가 예종석이었거든요. 예종석한테 저기 좀 내줘야 되겠다 막 이렇게 흘려요. 그래가지고 조선민중들의 여론을 살펴보니까 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별로 전부 보니까 그 조선일보나 시사신문은 전부 친일계 신문이고 조선 저 동아일보 하나만 김성수가 민족계 저 민족주의를 표방한 신문으로다가 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조선민중들은 두 개 신문은 그 뭐냐 그거 그러니까 여론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총독부에서 계속해서 매일신보하고 매일신보하고 그다음에 경성일보에다가 누구 이름으로다가 시사신문을 내줄 것이다. 누구 이름으로다 시사신문 저거 조선일보는 내줄 것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서 계속 내보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이름도 전부 틀리고 기사마다 누가 신문 발행 주체가 누군지 잘 모를 정도로다가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해가지고 신문 기사를 내보냅니다. 여론 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보냅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다가 이제 그 2대1로 친일계 신문 두 개, 그다음에 민족 계열 신문 동아일보 한 개로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은 그 친일계 신문을 통해서는 총독 정치 선전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도 있겠구나. 그다음에 총독의 그 홍보지로서 그 친일계 신문들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민족계 그 저 조선 민족계 그 신문인 동아일보를 통해서 조선 민중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총독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을 형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하는데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대 1 비율로다가 저기 신문을 발간하기로 하죠. 아, 그러면은 어쨌든 3.1 독립운동이 계기가 되어서 뭔가 좀 변화를 주긴 줘야 되겠는데 이제 이 여론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제 여론을 또 떠박하면서 이제 안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구색 맞추기를 예. 하면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걸 또 한국 민중을 수탈하는데 또 이용하는 그런 일석이조를 그렇죠. 노력했군요. 예. 예. 결국은 저기 민족계 그 민족주의를 표방한 동아일보를 통해서 오히려 식민지 통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얘들은.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조선으로 된 신문을 세계를 이제 허가를 내주면 이 일본은 조선 민족의 우수성을 일본 지도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일본 사람들의 치밀함으로 미뤄봤을 때 안전장치 같은 것을 반드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대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총독부에서의 민간산지 저 세 개 신문을 그 허가를 하면서 얘네들이 그냥 허가해 줄 리가 없죠. 절대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저 세계 1차 저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내용이 프로파간다 하고 정보가 가장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봤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그래서 이 세계 신문을 통해서 이 조선의 어떤 그 통치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독립에 관련된 거, 이런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정보위원회입니다. 이 조선정보위원회는 지금 현재 그 한국의 지금 역사 그 책이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다 그걸 자료를 찾아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뭐 실제 조선총독부에 그 설치된 것은 비공식으로 설치가 됐어요. 그것도 그것이 1920년 11월 달에 설치가 됐지만은 그 설치하려고 시작을 했던 것은 1918년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 정보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조선 민중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독립운동을 어떻게 조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하려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민간지를 발행 허가를 해주면서 동시에 그것을 위원회를 이제 설치하죠. 그 다음에 총독부 그 서무계 그 서무부에 정보계라는 것을 별도로 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 조선 민중의 그 동향을 살피는 그런 정보계를 설치함으로써 그 안정장치를 만들죠. 또 하나 또 만드는 것은 또 뭐냐면은 허가를 해놓고 언제든지 신문을 차압하고 그 다음에 신문 발행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전부 만들어놨습니다. 얘네들이 그 허가를 해줄 때는 벌써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서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두 개의 신문은 다음 기회에 또 그 자세히 보기로 오늘은 조선일보에 관한 집중적인 좌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당시에 조선일보 창간과 관련해서 송병준 씨가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송병준 씨의 역할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임혜봉 스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3.1 운동 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송병준이 이제 일본에 피신해가 있으면서
하라 다카시 수상에게 이제 조선어 신문 발행을 건의했습니다. 송병준이 당시 도쿄역 호텔에 머물면서 옷도 한국 옷을 안 입고 일본 옷을 입고 칼을 찬 조선 총독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서 조선을 식민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일본 측으로부터 그 입막은 값을 아주 돈을 톡톡히 챙깁니다. 강동진 씨가 쓰는 일제의 한국 침략 정책사를 보면요. 3.1 독립운동 후에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로부터도 송병준이 막대한 돈을 받았고 3.1 운동 후에 자작에서 백작으로 성장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그죠? 70여 명의 조선 귀족인데 그 중에서 자기가 승작되는 사람 3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병준이 1919년 10월 2일 날 하라 수상으로부터 이제 조선어 발행 신문 동의를 받은 일주일 만인 10월 9일에 친일 단체인 대정 실업 친목회를 배경으로 조선일보 발행 청원서를 조선 총독부에다 제출합니다. 그래서 송병준은 대정 실업 친목회에 민영기, 조진태, 최강, 유문란, 서만순 등 36명을 발기인으로 해서 자본금 20만엔 규모로 조선일보 설립 발기인 조합을 주도적으로 구성합니다. 그런데 자본금을 20만엔으로 했는데 돈이 그렇게 안 모였던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5만엔을 납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조선일보는 친일 거두인 송병준이 제안에서부터 창간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또한 조선일보는 송병준하고 당시에 골수 친일단체였던 대정실업친목회가 창간한 친일 세력이 만든 친일실업신문이었는데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친일경제 관련 신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이제 전문가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 일제가 자기네들 목적을 위해서 친일 대표적인 친일 단체의 형식은 누가 뭐 건의했냐는 그런 별로 중요할 것 같지가 않고 그건 하나의 계기일 뿐이고 일본 사람들의 의도와 구도에 따라서 대정 실업 침묵회라고 하는 친일 단체가 철저한 친일 단체가 모금을 해서 거기에서 또 친일파의 거두가 개용을 한 그런 태생적으로 친일 부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조선일보가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지금 방상훈 사장의 정조 할아버지인 말하면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방응모 씨가 조선일보를 종록부로부터 인수한 이후에 한 보도 행태는 이 뭐 독립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계 이제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좌담회가 있겠지만 2기 때 이제 1기 때는 아니고 2기 때 이제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그런 기사를 나간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일보의 지금 사주들은 마치 조선일보가 뭐 독립운동을 한 신문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목에 대해서 검증을 좀 이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인식 선생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1988년인가요? 88년, 제 기억으로는 1988년 12월 13일인가 언론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방우영 조선일보 사장이 청문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철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조선일보 친일 행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방우영 사장에게 직접 그 질문을 하니까 방우영 사장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친일을 했다면은 어떻게 기사가 압수되고 정강과 폐각까지 당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조선일보가 그 창간 당시에 정강과 그 압수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 압수당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압수를 저 단순하게 그 조선일보 기사가 압수당했다고 해가지고 야 우리가 민족지다, 에? 우리는 일제하 저기 저항을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 방우영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거 국민들 속이기에 딱 좋은 요 내용이죠. 이게 바로 그 대목에 관해서는 예. 우리 또 임해봉 선생님이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예. 예 스님께 한번 그 도대체 무슨 내용 그 압수된 뭐 압수된 적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 압수된 그 기사들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조선일보가 1920년 3월 9일 제3호를 발행하고 난 뒤에 저희 19일간 휴관한 뒤에 4월 28일 날 제4호를 발행하는데 그 신문 기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혼약이 있었던 민낭자 지금부터 가오란 이 기사 때문에 총독부로부터 아주 하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압수가 됩니다. 그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 내용은 당시 항태자였던 영친왕 이인이 원래는 일본 여자와 혼약을 하기 전에 민규수와 먼저 혼약을 맺는데 이 민규수하고 혼약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토 히로부미가 정략적으로 이은 항태자를 일본 여자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 훗날의 이방자 여사죠 하고 결혼을 정략적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혼약이 파기되는데 이 조선일보 제4호에서는 이은 항태자가 마사코하고 결혼하는 날 민규수를 방문해 가지고 그 근황과 심정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에 의해 가지고 저게 조선일보가 그 압수를 당하게 되는데요. 조선일보는 창간 때부터 이제 자금이 부족하고 그래가 사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 정도로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사장이었던 발행인 예종석을 물러나고 편집국장 최강희 발행인을 겸했죠. 그 다음에 1920년 8월 15일에는 조진태 사장도 물러나고 창간 발기인 중에서 교풍회를 이제 이끌었던 유문란이 제2대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8월 27일자에 극동을 시찰 중인 미국 국회의원단 방문을 조선을 방문했을 때 환영하는 조선 민중을 탄압한 경찰의 조치를 비난하는 논설을 실습니다. 이 논설 때문에 일주일간 정관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1920년 9월 5일자 논설에 우열한 조선 총독부 당국자 왜 우리 일보에 정관을 명했는가 이것 때문에 무기정관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는 그 논설이 반국가적인 운동을 했다라고 즉시 발매 반포 금지 및 압수 처분을 하고 무기정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총독부에서는 무기정관 처분하고 함께 발행인을 불러가 베일한 기사를 쓴 기자를 해고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베일 사상을 갖고 있던 기자 최국현 등 3명을 신문사로부터 이제 그만두게 하죠.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내용도 전부 지금 방 씨들의 조선일보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전혀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 여기 이제 스님께서 당시에 조선일보가 이 자금이 부족해서 경영이 어려웠던 이유를 간략하게 좀 어느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예예예 스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송영준이 3.1 운동이 일어난 바로 다음에
1920년 12월 28일자로 자작에서 백작으로 승작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그죠? 70여 명 조선 귀족 중에 승작한 사람은 송병준하고 최고 친일파였던 이완용, 고희영 딱 세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백작이 된 송병준은 자기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창간한 조선일보가 운영자들의 이제 분규가 일어나고 재정난으로 아주 궁지에 빠지자 1921년 4월 8일자로 조선일보 판권을 전부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식회사로 만들려고 했는데 마땅치 않아서 합자회사로 이제 조직을 바꾸고 사장 유문란을 해임합니다. 원래는 송병준이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하려고 처음에는 의도를 했는데 사내에서도 많이 반발하고 또 민중들도 저항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장으로 취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일 합방 이전에 항성신문에서 활약했던 남궁연을 제3대 사장으로 암칩니다. 그런데 남궁연은 송병준이 제안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신문 제작과 사원 채용 등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취임을 했는데 그렇게 취임을 하고 또 송병준은 조선 총독부 기간지였던 매일신보에 근무했던 선우일을 편집국장으로 선임하고 신문사 경영은 자기 아들 송종원에게 이임을 합니다. 그런데 송병준이 이제 이 바지 사장으로 임명했던 남궁연이 의외로 그죠 정권을 지고 운영을 하면서 재정하고 경영을 아주 호전시켰어요. 그리고 남궁연은 송병준의 측근이었던 선우일 편집국장을 해임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청년문사로 인정받고 있던 소설가 연상섭을 편집국장으로 새로 선임합니다. 그래가 남궁연의 이제 노력으로 조선일보가 이제 좀 발전해가 1921년 11월 2일자로 평판 인쇄기로 신문 인사 등을 그만두고 윤정기를 구입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23년 7월에는 송병준이 남궁연을 놔두니까 자기 의도대로 안 되니까 남궁연을 내보내고 자기가 1923년 7월에 조선일보 주식 800주를 3,000원에 인수를 하면서 완전히 사유화 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인수를 해가지고 3년 5개월 동안 신문 경영을 했는데 재산도 안 먹고 경영도 생각대로 안 되니까 1924년 9월 13일자로 8만 500원을 받고 신서구에게 판권을 넘겼습니다. 송병준이 이제 조선일보 창간에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고 또 이 신문을 친일 실업계 신문으로 판권을 인수해가지고 3년 5개월 동안은 경영을 했죠. 그래서 조선일보는 탄생도 친일파 손에 의해서 창간됐고 그 다음에 1921년 4월 8일부터 1924년 9월 12일까지 3년 5개월 동안 송병준이 운영하면서 완전히 사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조선일보 시기 구분에서 제1기는 친일파 거두였던 송병준하고 친일 단체였던 대정침묵회가 신문을 경영한 주체였기 때문에 제1기 조선일보는 창간에서 제1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친일 인물로 구성되었고 또 운영하는 것도 대정실업침묵회가 주체였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친일파 신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친일파 신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이제 숨을 고른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등장한 해봉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 그 당시에 70여 명의 조선인 귀족이 있었는데 그 70여 명의 귀족 중에서 말하자면 자기를 승작을 해서 자기가 위로 올라간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다. 그 이제 세 사람이 나왔는데 이제 뭐 이 숨 돌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 여기에 등장한 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어떤 분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송병준,
이완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요. 여기에 고희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아마 아 정미칠적이라고 있습니다. 정미년에 1907년이죠. 예, 정미 그러니까 1905년 을사 미작이 있고 그죠? 네. 그때는 이제 외교권을 박탈당한 거죠. 그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상 그때 이제 나라 뺏기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다음에 1907년에 정미 이 조약이 있는데 그 정미 칠적 중에 고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예. 고영이라는 이제 매국노가 있는데 그 고영이가 정미 칠적의 핵심인 고영이가 자기를 받는데 이 자기를 아들한테 또 이게 세습을 해서 이제 승자이 받은 겁니다. 이게. 예, 습작이 되죠. 습작이 됐고 요 이 고희경씨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4대강 우리 이원영 교수하고 4대강 반대 투쟁을 열심히 했던 이상돈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안철수 당에 가 있었나요? 그런데 이 이상돈 교수의 외할아버지가 고희동 화백입니다. 우리나라에 일본에 유학을 가고 미국에 화가 유학을 한 우리나라의 1세대 서양화가 동양화가인데 이 고희동 화백하고 이 고희경 씨 여기에 들어온 이 고영희의 아들 이 고희경 씨하고 사촌관입니다. 말하자면은 고희동 화백의 큰아버지가 고영희입니다. 그런데 이 정미칠적 고영희 씨는 3대에 걸쳐서 손자까지 자기 세습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희동 화백의 아버지하고 고희동 화백은 창씨개명도 안 했어요. 그 이 고희동 화백이 바로 누구하고 친구였냐면은 최남선하고 이광수하고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때는 이미 이광수하고 최남선은 이제 친일파로 변질을 해가지고 친일파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텐데 이 고희동 화백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고합에 우리 그때는 이제 종독부 중춘 참이라는 직위를 줘가지고 이제 조선 사람들을 통제할 테니까 고합에 우리 그러지 말고 고합에도 종독부 중추원 참의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요? 나보고 일제한테 뭐 매국을 하라고요? 종독부 중추원 참의를 저보고 하라고요? 당신들이나 하시오. 나는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뭐라고 꼬시냐면 아 고합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뭐 친일을 뭐 부역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묵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요. 그러니까 뭐요? 묵고 살자고 나보고 친일하라고요? 나는 차라리 아사하겠소. 굶으면 죽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광수 최남선이 아니 고합이 아사주의자요. 그러니까 그래 나 아사주의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이상돈 교수는 자기의 외할아버지인 고희동 화백의 가문이 이 정미칠적인 고영희 가문하고 같은 형제 조카 삼촌 사이인데도 의지를 하고 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이게 지금 두 분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모두가 지금 현재 방상훈 사장, 지금 방응모의 그 후손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조선일보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그죠? 예, 그 이전에 이제 조선일보인데 말하자면 그 조선일보가, 마치 자기네들이 자기 방씨, 방응모 씨가 인수한 이후에 마치 엄청난 탄압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거짓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조선일보가 탄압받았다고 하는 내용 이 조선일보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방 씨들의 주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방 씨들의 주장은 제껴놓고 그 당시에 일기 때 어떤 탄압을 받은 게 있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우리 박인식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 조선일보가 창간할 당시에 조선민중들한테 인기가 너무 없었어요.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었었습니다. 오히려 저 동아일보는 민족주의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있었고, 저 대정 저 조선일보 창간 그 주체가 됐던 그 대정실업 저 친목회에서 거기는 주로 그 당시에 친일파 거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본금을 20만 엥을 설정을 해놓고 5만 엥밖에 걷질 못했어요. 하지만 동아일보는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은 김성수가 그 자본금 100만 원을 설정, 100만 엥을 설정을 해놓고 70만 엥을 걷어요. 전국적으로. 벌써 규모 자체가 달랐죠. 돈의 규모를 봐서도 엄청나게 달랐어요. 그만큼 그 동아일보는 민족주의를 그때 표방을 했기 때문에, 창간 당시 표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선일보가 1920년 그 3월 5일 날 창간을 하잖아요. 사실 동아일보가 제일,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창간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신문지법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창간 호를 내지 않으면은 발행 저거 허가 발행 허가 취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월 1920년 1월 6일 날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창간을 3월 5일 날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그 출원을 누가 했냐면 박용호가 했어요. 박용호. 효. 예. 이 사람은 그 김성수가 당시에 저 경성방적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그 경성방적공장 그 주식회사를 허가를 받을 때도 박용호를 사장으로 딱 앞장을 세웠거든요. 왜? 그래 허가가 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이 사람은 과거에 그 일본의 수신사로다가 갔던 그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우리 저 한국의 최초의 그 신문이 그 한성순보로 돼 있죠. 1883년에 나왔던 거.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박용호가. 그때 그 여러분들 그 일본 만행짜리에 이렇게 돈 지폐 그 만행짜리에 보면은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그 사진이 후쿠자와 유키지라는 저기 지금의 일본의 게이오 대학 그 저기 설립한 사람입니다. 예. 그 바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그 제자인 이노우에 각고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박용호가 같이 그 한성순보를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김성수가 바로 박용호를 이용하면은 신문 발행도 원활할 것 같고 신문 발행 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거라고 이 바지 사장을 세웁니다. 예, 저 바지 사장이라니까 출원인으로 다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30년대까지 가죠. 경성방적공장도 역시 그 박용호로 사장으로 다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죠. 바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어떤 안정장치를 저거 동아일보에서는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선일보가 문제예요. 조선일보는 전부 친일파 그 장사하던 거부들,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신문에 참여를 했어요. 신문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는데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 편집국장이었던 최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강이라는 사람이 바로 매일신보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전문가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신문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문을 만든다고 조선일보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총독부의 비위를 거스르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총독부에서는 그 기사를 사전에 무엇을 내지 말고 어떤 기사를 내지 말고 하는 그 지침서를 사실을 줘요. 며칠 전에 주는데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신문 인쇄가 막 되고 있는 도중에 신문 인쇄가 이제 막 되고 있는 도중에 그 신문을 몇 장을 가지고 가서 총독부로 뛰어갑니다. 그 신문 담당자가 그래가지고 거별을 받아요. 총독부에 가서 거별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저기 신문 기사 잘못된 거 빼야 될 거 이것을 전부 체크를 받습니다. 체크를 받는데 그 체크를 받는 동안 신문은 인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면 사전 검열을 하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 뭐 저 전두환 때는 사전 검열을 했지만은 언론 기본법에 의해서 그저 사전 검열을 했지만은 그때 그래도 사전 검열은 안 했어요. 사후 검열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압수된 기사들이 지금까지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 이제 질문을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이후에 3기의 방 씨들의 주장을 예.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냥 이 당시 상황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이게 조선일보만 뭐 압수를 당하거나 이게 증언을 당했으면 아니면 뭐 친일적인 원래 뭐 총독부의 기관지도 뭐 이 발행 정지를 당하거나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 물론 있죠. 당시에 그 제1기 그러니까 1920년서부터 1924년까지 조선일보가 그 압수를 당한 게 약 정관과 그 압수 당한 게 총 24회입니다. 그게 한 30건 정도가 압수 처분을 당했는데 그러면은 조선일보도 이렇게 당했지만은 총독부 기간지도 압수를 당했어요. 그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정성일보는 1912년 8월 9일자 그다음에 1913년 10월 9일자 신문이 발매 금지되고 압수를 당했습니다. 매일신보도 역시 총독부 기간지였었는데 1926년 27년 28년 해마다 3건씩 압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1929년에 4건, 1934년에 1건, 1931년에 6건, 1932년에부터 1939년까지 매 한 건 내지 8건이 총독부 기간지조차도 압수당하고 정가를 당합니다. 바로 조선일보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언론 청문회 때 그러면 조선일보가 친일을 했다면은 어떻게 기사가 압수되고 이렇게 정감 폐감까지 당했겠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지다 이런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총독부 그 기간지들 압수당했으니까 그러면 민족지입니까? 그 일제에 저항을 했습니까? 총독부 기간지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은 왜 압수를 당했는가 조선일보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이유를 좀 저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일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문 전문가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선 민중들한테 인기가 너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비교가 됐던 것이 당시에 창간 당시에 동아일보하고 늘 비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조선일보의 그 경험이 없는 젊은 기자들이 우선 야 동아일보는 저렇게 인기가 있어 조선 민중들한테 사랑을 받는데 조선일보는 이게 뭐냐 말 그대로 기사를 수위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막 써대는 겁니다. 조선 민중들이 좋아할 듯한 기사에 있으면 무조건 써서 내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부에 걸릴 수밖에 없죠.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신문사 내에 아무도 없었어요. 최강이라는 사람이 혼자 그것을 컨트롤 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 신문 그 젊은 기자들 일부는 이 민족주의를 표방한 기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조선일보에서도 걔들에 의해서 조선일보하고 경합을 하게 판매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동아일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상당한 그 기사 내용들이 막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확대돼가지고 기사가 나가니까 당연히 압수당할 수밖에 없죠. 이걸 가지고 지금 방우영
그 조선일보 사장이 1988년 때 자기네들이 민족지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방시들의 조선일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아니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방시들의 예. 주장은 자기네들이 방응모씨가 인수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 아닌 그 이전의 일 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이 지금 방시들이 경영하는 신문 때 그렇게 한 것처럼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짓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때 압수당한 거는 이 조선일보 초기도 이렇게 압수당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시서부터 일제에 저항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나 조선일보하고 당시에 일기 조선일보하고 초창기에 동아일보의 기자들은 그래도 민족주의 의식을 가지고 이게 또 거기에는 기자 특유의 이 경쟁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조선 민중들의 시각에서 기사를 쓰는 일이 있었는데 예.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측면이 예. 있었다. 수위 조절을 못한 거죠. 못한, 네. 기사의 수위 조절을 하질 못하니까 총독부에 매일 동아일보보다 더 많이 걸렸거든요. 동아일보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신문 기재라는 그 이상엽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상엽이 저 신민지 시대 때 최고의 신문 기술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상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매일신보에서 있다가 이제 동아일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는 처음서부터 안정감 있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엽이가 저 동아일보가 또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 그 1924년 그 전후로 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식도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박충금이라고 하는 그 조폭이 있었는데 그 동아일보에서 그 김성수를 협박을 해가지고 식도원이라는 그 식당인데 식당이라 할까 뭐 이렇게 이제 요정 정도 되겠죠. 고급. 거기에서 저기 김성수를 불러놓고 협박을 해요. 그 협성 그 저거 그 당시에 친일 단체들을 한때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그 박충금이가 그때 저 박충금이가 그 애항해라고 노동 상해라고 하기도 하고 애상해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그 상해라는 것을 포함해서 그 서울에 있던 그 친일 단체들을 한 군데로다가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은 그 한일 합방이 아주 잘된 것이다라는 성명을 내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동아일보에서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신문 기사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충구비가 식도원에 저 김성수를 불러내가지고 협박을 해요. 너 각서 써라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김성수가 각서를 써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그 동아일보 편집국장인 이상엽이가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이상엽이가 어떻게 그 깡패한테 언론사 사주가 각서를 써주느냐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라고서 그만둡니다. 예, 뭐 동아일보 얘기는 좀 예, 그러니까 네, 그만 예,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 동아일보 이제 나중에 사주가 된 김성수 이 부통령이 서훈도 취소가 되고 그죠? 서훈이 이제 취소가 되고 친일 인명 사전에 등재된 것도 그렇죠.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이런 행위가 일어난 그런 그 과거의 원죄가 그때 이미 다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곧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좀 있습니다. 네, 이 저기 스님 그 후속에서 좀 말씀을 더 스님 듣고 다시 예,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님 이 당시에 어쨌든 그 이후에 방학모 씨가 운영 저 인수하기 이전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면 조선일보가 총독부의 탄압을 받고 저항했다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방시들 주장을 하고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 전문가들 세계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실상을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아, 예. 조금 전에 박인식 교수님 얘기했듯이
실업계 신문을 이제 포방했던 조선일보가 민족지를 포방한 동아일보하고 치열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절제되지 않은 기사를 많이 실어가지고 조선총독부의 비위를 건드렸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장신이라는 학자가 역사비평 92호 1910년 8월 호에는 이렇게 제목을 씁니다. 1920년 대정 침묵회의 조선일보 창간과 운영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는데요. 그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일보는 포연 수위를 잡지 못하면서 원색적으로 총독부를 비판한 것은 영업용 항일 기사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그 총독부를 비판했는 거죠. 조선일보 기사를 영업용 항일 기사라고 표현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박유식 소장님, 이거와 관련돼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분 아까 말씀하시려는 걸 보충해 주시죠. 예. 그 이렇게 방금 그 해봉 선생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그 장신이라는 학자가 그 항일 영업용 항일 기사였다라는 말이 바로 이제 기사의 그 수위 조절도 못하고 전문가가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창간이 되자마자 바로 조선일보가 창간이 된 것이 3월 5일 날 그 타블로이드 200판으로 다 16면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일 날 8면으로 줄어요. 그 다음에 창간 3호는 9일 날 4면으로 다 발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남아있는 것이 조선일보 창간호 1, 2호는 없습니다. 지금 3호만 남아있어요. 창간호 3호만 지금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창간호 1, 2호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저기 기사가 쓰여져 있는지는 아직 지금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호는 제가 지금 복사를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자세히 보고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 그 신문상이랄까 그때 그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그 일본 국내에서도 그렇고 저 친일파 그 이 서울 그때 당시 그 경성의 그 친일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우선 과거에 그 영국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두 사람이 모이면은 클럽을 만들고 일본에서는 두 사람 이상만 있고 돈만 있으면 신문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향을 받아서 조선에도 돈만 있으면 신문을 만들라고 그럽니다. 왜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 신문하고 전혀 관련이 없던 사람들이 자꾸만 신문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조선일보예요. 이러다 보니까 신문 전문가도 없고 총독부에서 뭘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제대로 파악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동아일보한테는 매일 판매 부수 경쟁에서 지고 있고 여론은 안 좋고 그러니까 이 젊은 기자들이 그 아까 말씀을 저 드렸듯이 항일 영업용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냥 이거 판매용으로 다 쓰는 거죠. 기사 자체를 그냥 조선 민중들한테 그 어떤 호기심만 자극할 그런 내용들만 계속 써다 보니까 총독부에 압수를 당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자꾸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일부 언론 그 보수 언론 학자들 중에서도 조선일보를 뭐 민족지다 무슨 일제 저항을 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 압수된 요 건수 가지고 오로지 요 건수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아마 자세한 내용을 알면은 아마 그런 주장에 대해서 아마 소도 웃을 겁니다. 예, 그 영업용 항일 기사였다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고요. 그런데 소장님 사실 요새는요 조선일보 이제 저는 이제 조선일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단 한마디의 단어로 핵심적으로 규정을 한 장본인이 이제 이 방청석에 계시거든요. 예, 이제 오한흥 그 옥천 물총에 이제 주도적으로 안티 조선 운동을 했던 이 옥천의 이 투사들 중에 이제 오한흥 대표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굉장히 촌철 사대림과도 같은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직접 재산권을 갖고 있는 분 앞에서 직접 이제 인용함을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신문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언론이나 신문으로 위장한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나 조선일보 회사 측이 신문이 아니고 자기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신문이 아니고 너는 인간도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 모욕죄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너는 언론이 아니다. 신문이 아니다. 라고 범죄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선일보가 맹해선 소송을 건다든가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혹시 그런 뭐 소송을 제기하겠다든가 뭐 협박을 하든가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이제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우리 두 분 전문가 선생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조선일보 젊은이들이나 학생들한테 혹시 특강을 가면은 제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사주들과 기자들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다, 신문이 아니다, 언론이나 신문으로 위장한 범죄 집단이다라는 얘기를 반드시도 하지요. 이제 저작권자가 저기 있으니까 지적 재산권은 이제 저 오한흥 대표한테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관찰해 보니까 기자로서 같은 언론인으로서 관찰해 보니까 조선일보 기자들과 조선일보 사주들 그리고 조선일보라고 하는 전체를 한 묶음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 예, 조선일보와 이 족벌 조선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아, 예. 예. 그다음에 뻔뻔하다.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거짓말이 탈로 나도 그 거짓말이 탈로 난 걸 시인하지도 않고 사과한 적도 없고. 예. 그다음에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다. 그래서 우리 언론운동을 하거나 시민운동을 하는 우리 활동 이른바 자칭 활동가들이 조선일보와 그 사주들과 조선일보 기자들한테 배워야 될 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딱 있다. 집요한 건 우리가 배우자. 이제 그런데 지금 두 분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바로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했네요. 거짓말과 뻔뻔함을 오늘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선일보가 행한 거죠. 거짓말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방 씨 후손인, 방응모 씨의 후손들인 방 씨의 지금 조선일보 사주들은 바로 이런 거짓말과 뻔뻔함을 그동안에 해왔다는 것을 오늘 두 분 전문가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로서 이제 명쾌하게 정리가 된 오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송병준이나 이완용 같은 이런 친일 매국노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대정 실업 침묵회나 대정 침묵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고 더군다나 그 대정 실업 침묵회가 대정 실업회하고 어떤 관계인지 또 대정 실업 침묵회가 조선일보를 창간했다는 그 사실도 사실 우리 아는 국민들이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뜻깊은 좌담의 자리에서 대정 실업 침묵회는 어떤 조직이고 대정 실업회는 어떤 것인지 전문가 역시 전문가이신 우리 해봉 스님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 통치한 1910년부터 그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요. 조선인 단체를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종교 단체 이외에는 종교는 이제 별개로 치고
그런데 유일하게 만든 단체가 그 조중웅이라는 그러니까 1907년 정미 7조약에 의해서 이완용이 조직한 내각에서 법부 대신을 역임했던 조중웅이 합방 후에 조선 귀족이 되고 난 뒤에 1916년 12월 달에 전직 관료라든가 귀족이라든가 대지주 실업가 등 전부 철저한 친일파 인사들을 모아가지고 친목을 도모하고 그때 용어는 내선융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본과 조선의 융화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내선 그럴 때 내자는 그 일본을 뜻하고 선자는 조선을 뜻합니다. 그 일본과 조선의 융화를 목표로 조직하는 친일 단체인데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3.1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조선인 어떤 단체, 종교단체 이외에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친일파 골수 분자였던 조중웅이 만들어낸 대정 침묵회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창간 때는 대정 침묵회가 아니고 대정 실업 침묵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요. 이거는 대정 침묵회가 딴 단체가 아니고 대정 침묵회 내에 이제 경제력이 있는 실업가들 중심으로 해서 조선일보 발기인 조합을 구성할 때 사용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대정 침묵회하고 대정 실업 침묵회는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그 대정 침묵회 내에 대정 실업 침묵회가 있었습니다. 이 친일 단체는 이토 히로부미가 그 이완용을 사주해서 만들어 내각 때 법부 대신을 역임한 이중웅이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이 유일하게 허락해준 친일파 단체입니다. 이 대정 침묵회에 그 이완용 내각에서 이제 농상공부 대신도 역임하고 내부 대신 오늘 얘기하면 내무부 대신을 역임했던 송경준도 깊숙이 이제 관여하지만 임원직은 맞지 않았죠. 그래서 대정 침묵회나 대정 실업 침묵회는 골수 친일파들의 명사들이 모인 친일 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대정 침묵회가 1910년부터 1919년 사이에 일제 총독부가 인정한 유일한 한국인 단체인데 말하자면 이제 그 대정 침묵회에 소속돼 있는 친일 세력들이 그냥 실업인들 이름만 붙여가지고 임의 단체로 대정 실업 침묵회라는 단체도 대정 침묵회 안에서 또 별도로 갖고 있었 그 안에서 갖고 있었군요. 예, 아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러면 제가 보충 설명을 네네, 잠깐 해드리면은 원래는 그 대정 침묵회에서 신문을 이제 조선일보를 만들기로 했는데 대정 침묵회 회원들 전체 다 동의를 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친목계 회원 중에서 일부만 신문에 그 동참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가진 사람들만 다시 만들어 놓은 게 대정 실업 친목회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만 별도로 그 조선일보에 간여를 한 거죠. 거기에 출자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대정 침묵회나 대정 실업 침묵회에서 활동했던 분들 중에서 중요한 더 이제 이 조선일보와 관련돼서 역할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소개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그 저기 대정 그 침묵회가 간사했던 예종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종석이가 바로 그 조선일보 창간 당시 발행인 겸 부사장이었죠. 바로 이 사람이 그 예종석이 바로 대한제국 시기 때부터 대한제국이라면 1897년서부터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아주 친일 인물로서 그 대정 침묵회를 만든 조중웅의 최측근입니다. 그 예종석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실업계와 사교계에서 아주 군림을 하고 아주 발이 넓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종석은 이토 히로부미 추도해 임원을 역임도 했고요. 또 그 경성 상업회의소와 경성 신사의 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 반일운동 배척하고 일선융해를 표방한 친일단체 동민회의 평의원과 이사 등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골수 친일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대정 침묵해서 회원 중에서 전부 다 조선일보 창간에 찬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반대하는 분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대정 실업 침묵회장을 만드는데 이 단체는 별도로 허가를 받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 허가 자체는 대정 침묵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 조선일보에 출자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만든 것이 네. 대정 실업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총독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죠. 예 그렇게 한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상업지 조선일보가 그때 당시로는 상업지 아니면은 뭐 경제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보면은 아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을 해봉선님한테 또 여쭤보겠지만 던져보겠습니다. 그 조선일보 초대 사장 어디든지 이제 초대 사장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기관이든 간에 더군다나 이게 언론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총독부의 허가를 받았던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러면 그 초대 사장인 조진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조선일보 그 초대 사장이었던 조진태는요, 1920년 2월달에 이제 사장이 되었는데 당시 조선을 식민지 농업 수탈을 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설립위원하고 감사로 활동하는 골수 친일파였습니다. 또 합병 후에는요, 1910년 10월에 일본 왕의 생일인 천장절 축하 설비위원을 맡았고 또 조선상업은행의 은행장도 역임했습니다. 또 친일단체였던 대정침묵회의 부회장이 됐고 또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이었던 중치원의 책임관 대우 참의로 매년 1,500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때 1,500원은요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진태 초대사장은요 일제로부터 훈오등 서보장이라는 훈장하고 쇼와츠랑 즉위 기념대례장 같은 일본 측의 훈장을 받은 아주 적극적인 친일파였습니다. 창간 당시 조선일보 이제 사장이었던 조진태하고 발랭인 겸 부사장이었던 예종석 조금 전에 이제 박인식 박사님이 얘기한 이 사장과 부사장 발랭인 이런 사람들이 극렬한 친일파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 오늘 이 일기 조선일보 편의상 일기 조선일보의 창간 과정을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그 이른바 그 창간 자금 문제 창간 자금이 어디서 나오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창간 자금 문제를 두 분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조선일보는 20만 엔의 자본금을 모집하겠다라고 목표를 하고 선언을 했는데 5만 엔밖에 못 거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20만 엔을 뭐 자본금을 걷겠다고 하는 이게 이제 이른바 요새 이제 그 상업 용어로 재무 용어로 얘기하면은 수권 주식수 수권 자본금은 이제 목표는 20만 엔으로 했는데 모금은 말하자면 5만 엔밖에 이제 못한 거죠. 그런데 동아일보는 70만 엔을 결과적으로 모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박영효가 상당 부분 이제 돈을 또 냈다는 건데 제가 그 책을 한 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책을 제목은 다시 쓰는 동아일보사 하고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촌 김성수와 동아일보 콤마 그 오욕과 배반의 역사를 찾아서라는 책인데요.
이게 위기봉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이 위기봉이라고 하는 분은 동아일보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이 책을 쓰시고 미국인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셔서 이게 찾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그러면 박영효나 이런 이제 큰 손들이 이른바 자본금을 냈을 텐데 이 기록에 따르면 초창기 동아일보를 설립할 때의 이른바 그 기업 지배 구조 말하자면 그 방식은 국민주의였다는 거죠. 지금 한겨레 신문이 장관한 이런 자본금 모집하고 똑같은 방식을 취했는데 해방정국 그 다음에 미군정 시기 그 다음에 6.25 그런 혼란기에 주총을 소집을 해서 이게 주소도 없어지고 하니까 이게 주총에 참석하지 않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행방불명되고 죽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부 인천 김성수와 그 가족들이 실권주 처리를 해가지고 이걸 전부 이제 사유화해버렸다 라고 하는 게 이 책의 결론이고 많은 자료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반민족 언론 청산 포럼에서 두 분 선생님한테 부탁 겸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조선일보의 이기 조선일보 그 다음에 방응모 씨가 이 꼼수를 부려가지고 조선일보를 능기받은 총독부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능기받은 이 3기 조선일보를 한번 다루고 나면 동아일보의 이 오욕과 배반의 역사도 반민족 언론 청산 포럼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 두 분이 또 역할을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미리 시간을 충분히 드린다는 의미에서 부탁을 미리 드리면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 다 들으셨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이 두 분 전문가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방응모 씨가 인수한 조선일보나 아니면은 1기의 조선일보나 3기의 조선일보는 또 공통점은 똑같이 출범 배경도 그렇고 다 친일 신문으로 출발했다. 출발했다는 거고 굳이 거기서 차이점을 찾아낸다면 조선일보는 지금 조선일보 방응모 씨의 후손들 조선일보를 지금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는 조선일보 사주들은 자기들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방응모 씨가 인수한 이후에 조선일보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1기 때 혹은 2기 때 조선일보의 일부 행적을 가지고 마치 조선일보가 민족주의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명명백백하게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의 오늘 짧은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여쭤보는 자다면은 이 정도로 줄이고요. 사실 밤새워서 하고 싶어요. 제 기분 같아서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나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분이 있으면 이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청석에다가 제가 바른 기회를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초아 교수님은 뭐 언론 분야는 아니시지만은 이 역사 의식을 가진 철학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오늘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의 운동을 시작한 이제 성지입니다. 발상지 옥천에서 조선일보의 창간과 초기 경영 그 논조 이거에 관해서 대충 이제 밝힌 셈이 됐는데요. 물론 일부지만
이 운동을 계속 펼쳐 나가면서 계속 또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기, 3기, 사실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의미 있는 기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재나 안재홍이나 같은 사람들과 함께 그보다는 작지만 가령 북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한 최익헌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또 최근까지 이제 몇 년 전에 가셨지만 그 이영희 선생 같은 사람들이 어쨌건 활동을 한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한국 민주화에 일정한 기여를 뭐 이 법인체로서의 조선일보가 직접 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 그리고 다시 이제 40년대죠. 이게 30년대 방흥모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주가 돼버린 그 3기 이후 뭐 박정희 전두환과 함께 이 시대를 말아먹은 그리고 사실은 정권보다 앞서서 이렇게 압제의 주체가 된 그런 3기 이후의 역사 이걸 아무래도 오늘만한 비중과 길이로 각각 한 번씩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기 조선일보, 3기 조선일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없어졌을 때 새롭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존재해야 할 새로운 정패 조선일보 이런 것의 전망을 함께 살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재벌과 함께 이 시대의 공적, 공공의 적 두 번째가 되는 이 언론, 특히 조선일보를 박멸시키기 위한 민중의 운동이 어떻게 펼쳐질까, 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 오한흥 선생 같은 치열한 투사만이 아니라 이 시대 그 시민 민중이 함께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고 그 물결이 더욱더 번져나가도록 하는 시발점이 또 하나의 시발점이 오늘부터 출범하도록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반민족 언론 청산 포럼에 제가 공동 외람되지만 제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1기, 2기, 3기의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조선일보 방시들이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도 심도 있게 우리가 검증하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방송으로 이제 중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옥천에서 옥천을 이제 안티조선운동의 성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요새 뭐 일베다 태극기 부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 옥천에서는 안티조선운동하는 단체의 활동에 해병 전후에도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실을 다른 지역의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세요. 그 얼마나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한흥 대표가 이 해병 전후회에 가서 뭐라고 옥천에 있는 해병 전후회에 뭐라고 설득을 했냐? 아니, 조선일보가 친일 반역사적인 신문이다. 그런데 해병 전후회야말로 나라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고 몸이 지금도 고통스럽게 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섰던 해병 전후회가 친일 반민족 신문을 어떻게 그 지지할 수 있냐? 그래서 해병 옥천에 있는 해병 전후회도 안티조선 운동에 이제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과 관련해서 오한흥 대표를 직접 지목을 해서 또 이와 관련되거나 혹은
이 안티조선 운동에 관한 나름의 평가나 소회를 소감을 오늘 그리고 이 좌담회에 대한 소감도 잠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가 지명을 했으니까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두 분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유초화 선생님도 투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진짜 민망합니다. 투사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시골에서 그냥 어렸을 때는 말썽 많이 부리고 이렇게 컸던 청년기를 보냈어요, 제가요. 투사가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겸손하기까지. 그거에 대한 어쩌면은 나이 들면서 조금씩 철들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상식을 갖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던 게 사실 조선일보 절독운동이었었던 거고요. 또 이 시대를 살면서 저처럼 조그마한 상식, 양심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거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안 하는 게 저는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옥천의 해병전회가 뭐 특이해서 이 운동에 합류했던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그분들 애국심 대단해요. 북파공작원들은 더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일장기 밑에 조선일보라는 제호를 박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분들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했던 거예요.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이분들이 더 흥분하고 사실은 이분들이 해야 될 운동을 제가 차용해서 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분들하고 대화했던 거지 전혀 설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됐던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옥천처럼 이거 인원도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제일 많이 모이면 5명 모였다고 하잖아요, 제가요. 평상시 장터 시위 가면 2명, 3명, 심지어는 1명이 나간 적도 있어요. 그래도 되는 운동이 이 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옥천의 이 사례를 무슨 성진이 또 여기 움직였던 사람들을 투사냐 하는 것은 너무 크게 봐주는 것 같고 이건 제가 겸손해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투사도 필요 없고 성지도 필요 없는 상식을 가진 동네라면 대한민국 어느 마을에서든지 이건 시작만 하면은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옥천에서도 됐는데 다른 마을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는요. 그런 거고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겁니다. 뭐 저는 거창하게 정명이니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말을 바로 세우는 노력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군사독재 시절을 살아온 세대인데요. 제가 58년 개띠거든요. 근데 저희들 클 때 군사독재 정권을 겪으면서 무슨 무슨 공사, 무슨 무슨 상사라는 이름의 이상한 단체들을 제들은 목격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날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안부대예요. 군 조직이 민간에 침투해서 차마 그들도 양심은 있었던지 기무산이 지금 우리 얘기하는 보안부대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무슨 상사라고 그랬어요. 무슨 무슨 공사라고 그랬어요. 자, 찐빵집이라고 간판을 걸어놓고요. 그 안에서 마약을 밀매한다면 우리는 그걸 찐빵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조선일보가 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일제강점기 때 창간을 한 건 두 분 선생님에 의해서 이미 입증이 됐어요. 이 찐빵 안 팔면서 신문 제대로 안 만들면서 신문이라는 상호를 썼고 찐빵집이라는 상호를 쓴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찐빵집에서 계속 마약을 밀매하고 심지어는 손님들 오면은 폭행을 해서 다리 부질고 팔 부질고 지갑 강탈하고 이 강도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우리는 찐빵집이라고 부를 것이냐? 지금도 우리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무슨 무슨 상사로 무슨 무슨 공사로 지칭됐던 이런 조직들을 우리가 진짜
일반 사기업처럼 이렇게 생각해 줄 거냐 이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후부터라도 저는 반민족 언론이라는 이것도 저는 그렇고요. 저기 제일 앞줄에 매국 친일파라고 해놓은 것도요. 저는 사실 조금 이 시골에서 살아온 제 상식에는 잘 안 맞아요. 친일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반민족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지.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친일뿐입니까?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하고 하여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다 친하게 지내야지 이게 범 응? 인류애적인 이런 그 마인드 아주 거창한 마인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친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건 반민족으로 정정돼야 된다고 보고 밑에 반민족은 맞아요. 근데 언론이라는 건 가로열고 범죄 집단으로 하고 여기다가 조선일보라고 넣어주면은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참 명칭 바로 세워서 하면은요 마치 흉악범 잡아놓고 저는 두 분 선생님한테 굉장히 죄송하지만요 오늘 말씀 쭉 들으면서 이 흉악범 제자를 붙잡아 놓고서 세세하게 경범죄 수준의 그런 그 좀 심한가요 비유가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 흉악범이 경범죄를 몇 가지 정도나 위배를 했겠어요 일상적으로 위배를 했겠죠 이것도 물론 따져서 죄를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선일보는 명백하게 흉악범입니다 흉악범보다 더 질이 나쁜 반민족 범죄 집단입니다 이건 제 논거가 아니에요 2001년 8월 18일자 조선일보 6면에 나온 거예요. 선문대 이현 교수가 조선일보 용역받아서 뭐? 조선일보를 친일지라고? 캐션마크. 다른 이 기사에 조선일보가 다 자복했습니다. 그 사람들 논리는 간단하게 9.2% 반민족 범죄 행위를 했다는 자복입니다. 이게 9.2% 정확하게. 이건 조선일보가 자랑한 거예요. 그럼 24시간 중에 한 2시간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지속적으로 매일 매일 2시간 이상씩 범죄에 투자를 한 거예요. 나는 지구상에 아무리 나쁜 범죄자도 이렇게 양적으로 많이 범죄를 저지른 집단이나 개인을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범죄의 질은 반민족 범죄라고 자기들이 자복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방청석의 언론인도 취재하러 온 기자도 계시고 한데 그러면 우리 오한응 대표의 제안을 정리를 하면 이 매국 친일파가 장관한 조선일보 요 지금 걸려있는 현수막하고 반민족 언론 청산조담이 이것은 이렇게 고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매국노가 창간한 조선일보 반민족 범죄 집단 청산 좌담회 이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문제를 반민족 언론 청산 포럼의 조직 이름도 같이 바꿀 거냐 그러니까 포함해서 조직적인 결의를 결정을 거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 언론인들 뭐 질문 있습니까? 월간지 농촌문화잡지를 옥천에서 만들고 있는 임유진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에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저는 그 대학에서 언론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사실 충분하게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반성도 좀 스스로 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들었던 물음은 나는 언론을 공부했는데 왜 이런 내용을 학습하지 못했지? 왜 내가 배웠던 교육 시스템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라는 물음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 대학에서 그 신문방송학과 출신이니까 예 신문방송학 그 커리큘럼을 보면 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주된 거겠죠 뭐 저도 뭐 그걸로다가 언론학 석사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그 특히 그 언론에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우리나라의 그 강단에 그 쓴 언론 학자들이 상당수가 저 미국에서 배운 그 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부 이론까지 현실에 맞지 않는 그 현재 그 언론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실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학자로서 빛이라는지 어쩌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다 가르치다 보니까 그 현재 언론 상황을 뭐랄까요 외면시하고 오로지 커뮤니케이션 그 이론만 중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의 그 언론 그 관련 그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그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많은 그 매체들을 접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찾고 그다음에 이런 작업을 해야지만이 결국은 그 자기의 어떤 그 언론관이 어느 정도 정립을 하고 수준이 높아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 사견,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잠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자나 언론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언론인에서 갖춰야 될 게 첫 번째가 이 정신, 역사, 뿌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언론이 뭘 해야 되고 어떤 역사를 우리 언론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정신을 언론인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정신 그게 제일 기본이고 중요한 거죠. 그죠? 그걸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뭐 필요 조건 문제란 말이죠. 문제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박인식 소장님은 우리나라의 신문방송학 교수들이 그런 정신은 놔두고 기술만 가르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이유 왜 우리나라의 신문방송학 교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냐 밖에 나와서 투쟁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지금 뭐 SNS가 있고 1인 미디어 시대고 하지만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족벌 신문들이 우리나라의 신문 시장에 아직도 80%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매출액, 광고, 영향력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 방송학 교수들이 어디다가 뭐 칼럼이라도 하나 쓰고 해야 되는데 조중도하고 맞으면 이 신문 방송학 교수들이 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한번 눈밖에 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은 이 활동 폭이 대단히 제한을 받아요. 그런 것도 영향력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뒤에 학생 의견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옥천신문 기자 소감 한 말씀 하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하시 뭐 꼭 뭐 하시고 싶지 않은데 제가 강요하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젊은 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자들의 생각이. 예. 네, 오늘 저담회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제가 배웠던 것들은 오히려 조선일보에 대해서 어쨌든 청년들도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학부에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그럼 일제강점기 때는 오히려 민족지로서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식의 한 줄을 읽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1기, 3기, 4기로 나뉘어서 어쨌든 그 조선일보의 행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조선일보에 대한 뭔가의 그런 것도 연구도 하고 계신 건지 조금 만약에 지금을 정의 내리자면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현재 조선일보를 제4기라고 본다면, 물론 그 방시 3기에서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의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제가 한 10년 넘게 조선일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옥천 물총이 안티조선 운동에 방아쇠를 당겼고, 저는 이제 어쨌든 언론인으로서, 기자로서, 또 언론 노동조합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이 죄의식이, 죄값이 있습니다. 일반 독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조선일보의 실상에 대해서 그 싸움을 하는데, 언론인이, 더군다나 언론 시민운동, 언론 노동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목숨까지는 안 걸더라도 매진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이제 어디 이 언론과 관련된, 촛불 언론과 관련된 것이나 이런 데서 특강을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충남대 신방과에 가서 제가 특강을 하거나 어디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면, 또 혹은 뭐 민언연이나 이런 시민사회단체 가서 언론, 촛불 언론과 관련된 강의를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일보는 범죄 집단이다. 물론 이 말을 한 최초의 지적 재산권 소유자는 옥천신문의 오한영 대표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뻔뻔함하고 집요함이 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족벌 언론의 특징이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신문이나 언론으로 위장한 범죄 집단이라는 주장을 여러분들이 했을 때, 조선일보가 여러분들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면 증인과 참고인으로 저를 불러라. 그러면은 법정에 가서 제가 증언하겠다. 어떤 점이 범죄 집단이고, 어떤 점이 거짓말을 많이 했고, 어떤 점이 뻔뻔하고, 어떤 점이 집요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추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듣고 싶거나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자료도 드리고 물증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옥천신문 젊은 우리 이제 신세대 기자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셨고, 황민호 옥천신문 편육장 와 계신데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그 옥천과 옥천신문은 그 안티조선운동에 일정 정도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티조선운동으로 옥천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됐고, 옥천신문이 더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데, 이게 단지 그냥 저는 신문에 지금 있으면서 이 말과 글이 바로 서야 정말 이게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억울한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언론까지 왜곡 보도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사람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느낍니다. 일단 옥천에서는 옥천 뭐 안티조선,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조화세 세상, 조화세 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옛날 정지환 기자가 다 옥천 읍내를 다 돌아다녔지만 조선일보 절독 운동을 진짜 실천적으로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천에서 유의미한 거는 우리가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정말 지금은 이제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TV조선 여러 가지 종편들도 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같이 우리가 같이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최소한 그 언론을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하는데, 이 창의 기준에서 떨어뜨리고 탈락시키고 거의 우리의 힘으로 누락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좌담회나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돼서 거대 담론으로 계속 얘기되기보다는 정말 한부 끊기 운동, 실천적으로 그 알리는 운동으로 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선일보의 해악성을 알고 조선일보를 끊으면서 대신 진짜 지역신문을 만들고 마을신문을 만들고 이런 대안적인 매체를 스스로 만드는 이런 운동으로 전환되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조선일보 장관 비화와 초기 경영 대담회입니다. 오늘 좌담회의 주체는 공동체는 옥천신문사 그리고 조화세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의 주말입니다. 조화세 농장 그리고 반민족 언론 청산 포럼 이 세 단체가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예, 이제 또 여기 옥천 지역에 있는 진짜 옥천 물총의 또 활동가 한 분을 또 모시고 소감 듣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반민족 언론 청산 포럼의 포럼을 조직하고 기획하고 한 우리 이원영 교수의 향후 활동 계획이라든가 이런 말씀 듣고 오늘 좌담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소감 형식과 내용과 주제와 상관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릴까요? 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네. 애람되지만 네 분은 좀 압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촌에서 살았고 이제 40년 만에 사실은 환영한 거지 옥천으로. 사적으로 우리 오 대표님도 좀 알고요. 그런데 이제 가령 뭐 이제 우리 저기 사회 보신 신학님 선생 같은 분 참 그 척박한 우리 언론 풍토에서 정말 언론 노동자 생활 하시면서도 또 상당히 앞에서 실제로 그냥 악전고토 하시고 중요한 역할도 하셨던 분이라는 거. 그리고 또 임해봉 선생님 친일 불교론이라고 옛날에 쓰셨죠. 선생님 덕분에 제가 허영호 선생이니 지함 이준욱 씨 예예 그런 분들 참 친일파라는 것서부터 참 감투는 요란 하나 실제로 그랬 어떤 과거가 있었다는 거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알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인식 교수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요즘들 표현 쓰는 말로 표현하는 말로 디테일에 굉장히 강하시고 정말 너무 깊이 연구하시고 고생하셨네요. 참 고맙고 반갑습니다. 그 유초화 교수님이야 뭐 정말 제가 이제 58년 개띠인데요. 그 당시 전교조 태동하고 한겨레신문 출범하고 그때 이제 저기 87년 민주 60항쟁 이후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거 민교협 초창기 정말로 제가 멀리서나마 압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초라한 소위 비주얼서부터 또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제가 저를 최고로 격상시켜서 표현할 때 무학의 직관, 무학의 통찰로 N분의 1로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냥 작은 미랄, 금강가의 모래알처럼 살아오면서도 조금치라도 상식을 실천하자 해가지고 그 당시가 이제 신혼 때였는데 이제 한겨레신문 창간 멤버 예. 그거서부터 그냥 열심히들 하려고 하는데 상식대로 하려고 하고 민족을 고민하고 또 민족 교육을 고민하고 통일을 고민하는 이런 분들이 진짜 돈이 없고 막 이런 걸 막 멀리서나마 그게 보이잖아요. 눈치로. 그런 때는 뭐 제가 부족하나마 꼭 조금씩은 제가 마음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올해가 옛날들 하는 대로 저기 회갑이네요. 제가 저도 올해가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 하여간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어떻게 잡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나중에 제가 오늘 저녁 무슨 죄송하지만 선생님들 뭐 저녁은 제가 사드릴게. 예, 부족하지만 예, 좋아하시는 걸로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원영 교수님. 자, 오늘 이원영 교수님 모셔서 오늘 기획자이자 모셔서 향후 활동 계획이나 인사말 듣고 오늘 이 뜻깊은 좌담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요번에 실크로드 걸어가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던 일이 많았습니다. 촛불 혁명 직후에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그 가는 데마다 조금 뭘 아는 사람한테는 전부 다 엄지손가락을 저한테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최고라고. 거기에 이제 전 세계인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한국인들이 최근에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게 언제냐. 저는 아마 최초의 그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최근 100년 동안에는 3.1운동이 아니겠느냐. 3.1운동. 그 3.1운동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 촛불혁명이 완수가 된 것이다. 마침 거의 한 100년이 다 돼가죠. 그래서 3.1절 100주년이 이제 내년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조선일보도 대충 100주년이 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조선일보라는 데가 이 좀 그대로 놔두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그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혹은 또 직접적으로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문제야. 아, 저 시장은 굉장히 좀 문제야. 저 정치는 문제야 하는 사람을 가만히 겪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는 정당하다. 아주 자기는 잘했다. 잘했는데 거기 부분적으로 뭐 오해를 받거나 뭐 시대적 잘못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잘못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예를 상당히 많이 겪다 보니까 아, 조선일보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정당하고 자기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다. 이런 오해 속에 살아가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문제는 조선일보 구성원들, 조선일보 지금 사주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부심, 그 자부심이 균열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다고 자극시키주는 그 힘, 그게 핵심이다. 그렇다면 뭐냐? 그 당신들이 왜 잘못했는가를 갖다 정확하게 일러주고 찍어주는 이 작업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진짜 그걸 극복을 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뭐 우리 지금까지 해온 그 저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조선일보를 거의 뭐 이게 군소 일간지로 이렇게 추락시킬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지만은 지금 그 시기가 좀 빨리 당겨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 가능한 지점, 시간과 공간의 그 흐름이 굉장히 그 빨리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게 저는 피부로 느끼고 그걸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원영 교수가 하는 전망에 제가 좀 힘을 실어드린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 조선일보가 종편을 출범시키기 전에 이제 종편을 하겠다고 막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방상훈 사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우리 한국인 특파원들과 한테 이제 밥을 사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방상훈 사장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조선일보든 우리 큰 신문들이 방송을 안 하면 종편입니다. 방송을 안 하면 천천히 망할 것이고 방송을 하면 빨리 망할 것이다. 그렇게 본인이 먼저 전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원영 교수 전망이 맞는 겁니다. 지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신문들이 지금 명맥을 유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 가정 독자들이 있어서 이게 그거는 거의 돈으로 지금 연맹해 가고 있고요. 지금 공무원, 공공기관하고 기업에서 봐주는 신문들 때문에 지금 이게 굴러가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 문제, 없어지는 시간 문제고요. 지금 이제 옥천신문의 기자하고 또 옥인의 월간지 기자 계시기 때문에 이 제가
두 가지만 추문을 하고 제가 이제 그만 잘난 척 하겠습니다. 3.1 독립운동은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인구의 3분의 1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총칼 앞에서도.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촛불혁명은 저는 당당하게 뭐라고 부르냐. 세계 3대 혁명 중에서 가장 앞자리에 갈 거다. 프랑스 대혁명보다도 앞자리에 간다. 프랑스 대혁명은 엄청나게 피를 흘렸지만 우리 촛불혁명은 피 한 방울 안 흘렸고 다친 사람 하나 없고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무혈혁명, 그래서 3대 혁명의 맨 앞자리에 간다는 것이고 그 바로 뿌리는 바로 3.1 독립운동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힘내시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뜻깊은 자담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건 널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